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8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이 노래소리를 듣고 몹시 불쾌해 화가 치밀었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더니 내게는 고작 수천 명이라는구나. 그가 더 가질 것은 이제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하며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타락한 인생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고질적인 죄성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의 재산은 열납되고 자신의 재산은 열납되지 않자 아벨을 시기함으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중 몇몇 유력한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인 아론과 모세를 시기하여 대항하다가 망하기도 하였으며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를 시기하여 대적하다가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 진 밖으로 쫓겨나기도 하였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자기의 충신이며 사위였던 다윗이 자기보다 더 뛰어난 공을 세우자 심지어는 죽이려는 만행을 여러 번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서로 큰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주님의 마음을 찢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두가 시기심에서 나온 악한 범죄들인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시기심과 질투는 많은 고전 문학의 소재가 될 정도로 동서고금을 통해 타락한 인류의 모든 마음속에 자리 잡은 뿌리 깊은 악한 죄성입니다. 이제 거듭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로서 이러한 시기심의 괴물을 다스리며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일에 매순간 힘써야만 합니다. 19세기 말 영국의 런던에는 세 명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교회의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였고, 둘째는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의 찰스 스펄전 목사이며, 셋째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캠벨 모간 목사가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각자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세명 가운데 그리스도 교회의 프레데릭 마이어 목사가 교세면에서나 일반적인 평가에서 영향력이 조금은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이어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열등의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스펄전 목사님만큼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몰간 목사님처럼 카리스마적으로 권위 있는 목회도 못하는구나. 이러한 생각이 마음속에 생기면서 그는 다른 두 명의 목사에 대하여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어 목사는 강단에서 사랑을 외치는 설교자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다가도 누군가가 옆에서 스펄전 목사님이나 몰간 목사님에 대하여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다시금 불편해지고는 하였습니다. 마이어 목사님은 아무리 시기심을 떨쳐버리려고 애를 써도 자기 힘으로는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제 마음속에서 불일듯 일어나는 시기심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마이어 목사가 간절히 기도를 드리던 가운데 마음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기껏해야 시기를 없애는 것으로 만족을 삼으려고 하느냐? 그두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없다는 말이냐? 그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잘 되도록 축복하는 기도를 해줄 수는 없다는 말이냐? 마이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다른 두분 목사님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무조건 그들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어 목사는 때로 공식 석상에서 심지어는 자신의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몰간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큰 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목회하시는 두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으며 마음에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이 세 분의 목사님들은 친구처럼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서 런던의 복음화를 위해 애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교회 모두를 크게 복주셔서 모두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마이어 목사님에게 좋은 글을 쓰는 재능을 주셔서 그는 좋은 책들을 많이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이어 목사가 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타락한 인생의 본성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괴물입니다. 이것들은 나를 망치고 형제와 이웃을 해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우리 성도는 성령의 불로 이것들을 다스리며 예수님의 보혈 권세로 명하여 이것들을 쫓아내야만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권능으로 시기와 질투를 쫓아내시고 형제 사랑으로 가득 충전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라는 악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과 승리를 기뻐하고 축하해 주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로 그들을 질시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악한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저희들은 이러한 악한 생각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쫓아내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며 형제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오니 주의 도우심으로 이와 같은 일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